춥다. 봄 아니에요? 너무 추워. 목동 야구장. 오늘도 야구 수상품 소개하는 건가요? 어? 총이다. 목동 종합 사격장이 있네? 우리 오늘 총 쏴요? 너부터 쏘고 시작하자. 네가 맞을래? 아 근데 저는 사격하면 떠오르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는데? 이리 오너라. 없는데요? 저 선생님 누군가요? 없어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이 진경호 네. 선수 맞고요. 어 맞아요? 진짜로?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아, 예. 아, 네. 아 근데 진정 네, 선수 아, 오늘 좀 세팅 좀 하고 나왔습니다. 야 근데 뭐 제가 그 모습만 기억해서 그런지 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봤거든요. 그렇죠. 좀 잊어주세요. 평소에는 안 그렇습니다. 아니 올해 나이가 지금 아 나이도 여기 공개하는 건가요? 아 네. 네. 올해 42 됐습니다. 79년생이시죠? 네, 79년생. 지금 42인데 아 예, 계속 얘기하시네요. 요즘에는 이제 뭉쳐야 찬다에서 아, 네, 네. 보시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과 좀 나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냥 사격선수 진종호였었는데 요즘 축구 열심히 하고 계시죠 다들? 사격선수인데 왜 축구하냐고 자꾸 안 물어보시는지 네. 그래도 뭐 행복합니다 요즘. 저는 놀란 게 진종호 선수가 아직도 현역이다. 은퇴 시점은 다 됐어요. 근데 제가 총을 너무 좋아해서 아직까지 네. 그 좋아하는 끈을 못 놓고 있습니다. 사격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서서 총 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꼭 한번 사격장에 와보세요. 혹독하다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저 예전에 쏴본 적 있는데 되게 잘 쐈는데. 네. 오. 이 프로필을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거 매달만 다 팔아도 얼마야? 팔까요? 네. 이랜드에 팔아요. 아, 이랜드에? 아, 요즘 뭐 넉넉하셔서 뭐 아직 팔 거는 없으시죠? 아, 이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아, 예. 오, 여기 써 있어요. 1979년 9월 24일 강원도 춘천 출생. 한 10번 얘기하실 거죠? 몇 년도 되는지. 1979년 네. 몇 시에 태어나셨어요? 저녁 9시 분. 사주가 좋을 것 같아요. 주 종목 50m 자유권총, 10m 공기권총, 50m 권총 역사상 3회 연속 금메달을 딴 권총 종목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4개 획득한 유일한 선수.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합쳐서 유일한 거죠.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대단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냥 저는 총이 좋았을 뿐이지. 이 정도면 난 내가 딴 금메달 매일 걸고 다닐 거야. 목에 거는 순간 어깨뽕이 확 들어가요. 되게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수영 펠프스 선수가 네. 런던 때였나? 활발한 걸 했을 거예요. 그거를 8개를 쫙 목에 메고 그 화보를 찍었는데 타임즈인가 어디서가 아마 메인 모델 나왔는데 그게 부럽더라고요. 아니 그럼 진종호 선수님 지금 4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메달 좀 섞어가지고 네 은메달도 좀 있어요. 8개로 이랜드 옷 입고 화보 한번 찍으시죠. 아 갈까요? 네. 수영복 저희한테 아 오! 그래요? 야 진짜 이 도둑들 진짜 뭘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때 같이 밥 먹었는데. 우와. 전 TV로 봤는데. 펠프스 커요? 실제로 보면 엄청? 어깨 딱 넓고 좋아 보이죠. 진종호 선수께서도 지금 보니까 키가 네. 한 183, 4는 되는 것 같은데. 아, 오늘따라 이뻐 보이시네요. 이야, 저 원래 예뻐요. 저는 그냥 국민 사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78. 5. 75? 아 네. 진짜요? 네. 몸무게도 75. 예전에는 예전 건 얘기하지 말고 아이고. 여기에 이렇게 약간 사격 주머니 같은 거 달고 계시더라고요. 사격은 약간 풍채가 있어야지만 안정적으로 쏠 수 아 여기서 때문에. 총알 꺼내서 쏘시나 보다. 아, 총 좀 잠깐 봐요. 안 되겠다. 자 사격계의 신화가 되다 됐죠. 이미 아, 네. 사격의 황제 마음에 드십니까? 황제? 네, 황제 좋습니다. 말고 뭐 다른 것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별명. 야 사격의 대가리 뭐 이런 것들요. 대가리? 아, 할 말을 이렇게 만든다 진짜. 이걸 딱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뿌듯하고 2002년도에 처음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2018년도까지 국가대표 생활을 했고요. 올림픽 4번 갔다 오고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5번씩 갔다 오고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아 동메달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이 정도 있고요. 저 이거 뭐 주식 차트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나 이러다가 길 가다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국가대표니까 뭐 세계 신기록도 갖고 있고 그래요 제가 그 정도. 또 세계 신기록 없으면 국가대표가 아니다. 아니 매장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마 안 깨질 것 같아요 세계 신기록.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네. 네.
이 메달만큼은 너무 값졌다. 여기에 안 나온 메달이 또 있는데 2005년도인가 6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국가대표가 돼서 국제대회 나가서 1등 한 적이 있어요. 그 메달이 저는 가장 기억이 많이 남아요. 국가대표로서 아 내가 드디어 1등을 했구나. 그게 저는 되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네. 많은 메달을 휩쓸어 가면 실제로 선수들이 좀 견제가 심할 것 같아요. 그쵸. 빨리 왜 은퇴 안 하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직업 전문 선수 개념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미래를 좀 생각한 다음에 그만둬야 되는데 약간 다짜고짜 그만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 아 요즘 악플 좀 많은가 봐요. 항상 있어요. 항상 시합 나가서 1등하면은 저 XX 또 후배들한테 양보 안 한다. 근데 운동선수는 양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는 거니까. 성적 안 나와도 욕하는 또 있어. 아, 거봐 네 은퇴하니까 은퇴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에이 새끼들 욕좀 그만해라 진짜. 이 새끼들 니들 인생이나 살아. 메달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네. 너무 갑자기 주식 투자를 잘못했어. 그래서 이랜드 뮤지엄에 하나씩 팔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것만큼은 못 팔겠다. 팔아야죠. 회장님 존경합니다. 이게 뭔가 하나가 딱 꼽기가 어려우신가 보다. 다 소중해요. 솔직히 못 팔죠. 갑으로 끝까지 물려주고 싶은 메달들이에요. 네. 박물관에서 보관해 주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다섯 글자로 대답하기. 자. 얘 좀 치우지. 이건 좋은데 마이크 좀 채워주시면 안 돼요? 처음 사격을 시작하게 된 계기. 어머님 권유. 제가 어렸을 때 총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지인분 중에 사격 관계자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국제대회 국가대표로 나갔을 때 기분은? 멍멍했다? 시합을 나가는 거긴 한데 국가대표라는 거에 자부심?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국제대회 하러 나왔구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사명감 있게 열중했죠.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포장 잘했죠. 아, 최고예요. 네. 자.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하는구만. 평소 취미는? 낚시하고 있고, 수영 좋아했고, 스쿠버 다이빙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드론도 하고 있고, 골프도 치고 있고, 모터사이클, 바이크 타는 거 좋아하고요. 네. 진짜 부지런하시구나. 네. 그러니까 시간을 잘 쪼개면은 취미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총 관련 게임도 하신다고 닉네임이 뭐예요? 조금 약간 남다른 아이디가 갖고 싶어가지고 진종훈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다 잘 먹는다. 그러면 최고의 술안주? 노가리. 주 종은 뭐예요? 가리는 거 없어요 그것도. 그냥 뭐 굳이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가리셔야 되는데. 가리겠습니다. 국제대회 많이 다니다 보면 음식을 가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정말로 네, 잘 먹어야 되더라고요. 야 알겠습니다. 싫어하는 게 뭘까 궁금하네요. 자 진종호 선수만의 징크스가 따로 있나요? 징크스 없다. 근데 성격이 되게 둥글둥글 하시나 봐요. 저희가 좀 약간 예민한 종목이다 보니까 징크스를 만들어서 징크스에 빠져버리면 경기 자체가 완전 망가져버려요. 마크투비라는 책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다? 네, 쓰여 있다 이런 뜻이죠. 저도 그 멘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좌우명처럼 삼았었어요. 운명이었었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징크스로 안 남는 것 같아요. 79년생이 가지기에는 굉장히 철학적인 대답이었습니다. 한 네 번 더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징크스가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어떤? 이제 주머니에 손 넣는 거 많이들. 사격 자세가 이제 권총이고 한 손을 써야 되는데 왼손을 넣는 이유는 이제 고정시키려고 넣는 거지 폼 내려고 넣는 건 아니에요. 폼 내려고 했으면 폼 내려고 넣는다고 인터뷰하신 거 본 것 같은데. 루머죠, 루머. 아, 루머예요? 네. 자,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는? 생각 안 해봤다. 딱 찝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 진종호? 아, 재수없잖아요. 진종호. 진짜 진종호? 내가 제일 좋아. 아, 이거는 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도쿄올림픽에서 50m 종목이 빠진 것에 대한 생각?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진짜 너무해. 종목을 폐지하는 데 있어서 급하게 했고 참가 인원이 적은 종목을 없앤다든지 그러면 납득을 할 수 있겠는데 참가 인원도 꽤 많고 초창기 올림픽 때부터 있던 종목이요. 그거를 명분 없이 그냥 없앤 거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었어요. 이제 이랜드 뮤지엄 주제. 아 맞아 우리 이랜드 뮤지엄 찍고 있었죠? 나 개인 인터뷰하는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요. 다양한 소장품들을 보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어디로 가요? 아니 계세요. 저 이분이랑 갈 거예요. 가자. 자, 영화 컬렉션 이 포스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무슨 영화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007이죠. 아. 남자들이 다들 한 번쯤 봤다라는 그 007 영화. 요즘에는 이제 영화 포스터들이 다 사진을 찍어서 한다고 하면 이때는 그림인 거죠. 네. 여기 지금 대본에 값어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쓰여 있는데 그럴 어느 것 같아요. 정도예요? 우와. 들고 칠까요 우리? 뭐 먹으러 갈까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제 권총에 보통 한 6발 들어가잖아요. 리볼버는 6발.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볼 때마다 이거 너무 이해가 안 간다. 6발밖에 없는데 총을 막 계속 쏘니까. 영화니까. 네. 감독님이 그런 거를 추구했나 보지.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걸 엄청 빨리 가는 방법이 있나. 아, 요령도 있어요. 연습하다 보면 돼요. 탄창 빨리 가는 법. 아, 빨리 갈 수 있어요? 네. 자, 진종원 선수가 너무 좋아해서 네 번이나 봤던 원티드의 포스터! 네. 옆에 있는 자켓은 뭔지 예상이 되시나요? 왠지 실제로 영화 속에 나왔던 의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 안젤리나 졸리 선생님이 직접 입었던 거고요. 네. 제임스 맥어보이 선생님이 직접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대단하다.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총을 이렇게 그렇죠. 쏘면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는 이렇게 휘어서 날아가는 이게 실현 가능한 장면입니까? 거짓이라기보다도 과장된 거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실제로 총은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면서 나가고 총 안에는 강선이 있어요. 그래서 총은 회전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짧은 총열을 벗어날 때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거리가 10m냐 100m냐에 따라 총알이 날아가는 궤적은 달라집니다. 아, 진짜. 영화로 너무 CG를 통해서 과장되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이긴 해요. 고증에 충실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영화니까.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저희 뭐 이것도 입어봐도 돼요? 괜찮아요? 이거... 요, 졸리 언니 냄새. 졸리 언니 겨드랑이 냄새 나나? 오, 근데 잘 어울려요. 안 짝네, 안 짝네. 저는 엄마 가죽 자켓 입고 나온 애 같은데? 어려운 자세인데? 저는 쉬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선수분들은 근데 다르구나.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잡는 것처럼 하시네. 그냥 실제로 잡는 거네.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네,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거 옷 좀 빨아야겠다. 자, 진종호 선수와 함께 이렇게 영화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뭐 올림픽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이랜드에서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장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놓으세요. 이거 기념 주화 같은데? 1900년도 거? 올림픽 8이라고 적혀 있고 아시안 게임이랑 세계 선수권 때 입었던 대표팀 유니폼이고 로고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진종호 선수의 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진종호. 사격의 신이시여. 진종호를 물리치게 해주시오. 나 부르는 거야 지금? 몰라. 난 이겼어. 몰라. 다시 한번 하시죠. 아니에요.